원래 지금 전통적 라떼는 말이야 라는데 그 피곤해 가지고 방학하자마자 일주일은 보통 몸살을 알아요. 몸살.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한 몸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몸살을 앓으셔야 될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끔 중간에 잠깐만요 중요해요 라고 한두 번 할까? 그때만 잠깐 눈 떠주시면 돼요. 눈 감고 계시다가 아까 지금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Everybody good? My hand is in your butt, Michael. Oh, you're here. I'm back, old man. It's like whenever you're alive. I'll put the kettle on. 어디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 가정주부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주방에 가서 물 끓이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다 불 켜겠다 이런 여기 여기 말고도 제가 영어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여기 대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대본 이렇게 대본 보기 하면은 복사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 금방 갔죠, 시간? 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준비, 아,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다?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영어 속담, 유명한 영어 속담이고요. 지금 이미 2학기가 돼서 지금 이 이야기에도 바람 빠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후다닥 지나갈게요. 선생님들께서 담임 속에서 명함을 둘 다 주신다는 분은 안 계셨고 담임 속에서나 명함을 주신다고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그 제가 명함 가정통신문은 예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또 기말고사 후에 또 가정통신문 쓰셔야죠. 그죠? 종알종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때 개별 가정통신문을 쓰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생활기록부 종합의견 있죠. 종합의견란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그래서 그 복사해서 붙여놓았어. 일을, 우리에게 가장 큰, 대한민국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낮다? 노성비가 낮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그 1타 2매. 그냥 그 생활기록부 종합의견으로 갖다 붙여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공통가정통신문. 그래서 공통가정통신문 예시는 카페에 스트레인지 119, 낯설행동 119 하시면 가정통신문, 여름방학 때 내야 될,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야 될 거, 중학교 선생님들이 내셔야 할 거, 예시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방학 때 해야 될 얘기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가정통신문. 이런 거,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애하고 탐편이 되시면 애 망칩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하고? 어른끼리 한편이 되셔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자꾸 자식을 교준하려고 해서 자식의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예 처음부터 어른끼리 한편이 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을 편먹다. 아예 저는 편먹기라고 하고 또 명함은 그 명함
저한테 참 저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박윤순이 시작. 우리 교사의 학부모와 관련된 최대 이벤트는 학부모 총회예요.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다시는 안 돼. 왜 우리 반에 이렇게 많이 와서 애들 이름도 다 못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 나를 한번 보고 간 엄마는 배신 안 해. 애 말보다 누구만 믿어? 선생님만. 근데 이 명함이 결국 학부모 총회로 오시게 하는 첫 인상. 명함을 받은 느낌이 뭐냐?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 저 말을 듣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다 한동안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의 큰애 군대 가서 첫날 자대 배치받고 첫날 중대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저 느낌. 군부모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런 관점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학부모는 누구 편일 수밖에 없다. 명함 만들기. 그리고 전화 3월에 전화가정 방문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화하면 참 어색해요. 사안이 없을 때 가볍게 말문을 트는 것. 그렇기 위해서 전화로라도 가정방문을 해주십사는 것도. 휴대폰 번호는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전 정권에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애들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가고 수학여행을 가고 소풍을 가고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은데 그 책임을 누가 다 줘? 교사와 담임이, 학교와 담임이 책임을 준다. 그리고 유사시에 뭐가 필요해? 꼭 비상연락되는 전화번호를 서로 공유해야 돼. 아시는 것처럼 여기 010도 스팸 엄청나. 엄마가 등록 안 해놓은 전화하면 엄마들이 안 받, 저도 안 받아요. 그 전화는 꼭 있을 때. 일반 전화가 됐든, 이 전화번호는 반드시, 근데 일반 전화 밖에 나가서 하고가 통화 안 되잖아. 그리고, 진짜 이건 나 때는 말이었는데, 수학여행 가서 우리 옆반 선생님, 옆반 선생님 애가 숙소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5분, 10분이 나중에 책임 소재예요. 사안 발생 시 학부모 상담법 이것도 나한테 예,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예, 사안을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어. 내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활용법. 내가 예,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도 담배 피다 걸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학부모에게 전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과다한 업무. 그래서 우리 조사가 소진되는 사유가 과다한 업무군요. 과다한 업무를 어떻게 대응하냐 한번 보세요. 담임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해가 경력이 쌓일수록 시간이 많아질 것 같지만 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더 시간이 획쪽이지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교직 경력이 갈수록 여유가 안 생겨.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반 동아리를 노는 동아리로 만들었어요. 하는 게 없어. 하이킹. 이름 괜찮아요? 하이킹. 그래서 우리 반 애들 꼬셔. 야, 하이킹. 그냥 걷는 반이 거. 다리가 풀릴 때까지 걸을 수 없는. 그러면 안 와. 애들. 여자들은 안 와. 하이킹 반이라고 해놓고, 그게 노는 반이에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방학 때 저는 학교 근방에 걷기 좋은 길들을 전부 다 답사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애들 데리고 나갔나. 면담이 필요 없다. 왜냐? 애들이 걸으면서 다 얘기해요. 선생님, 요즘 아무리가 좀 이상해요. 그럼 거기서 정보 얻고 애들하고 상담하고. 이것도 시스테크. 너무 바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교내에서 하는 자유학기제 이런 거 하지 마. 나가. 뭐 이래가지고. 나가죠. 어머니 말이가 학교 안에 있으면 쉬는 시간도 종에 따라서 쉬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봐. 아무 상관 없어. 성적 독립표. 요거 같이 읽어주세요. 성적 독립표 시작. 독립표에 가정 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나마 나중에는 전체 통신문조차도 귀찮아. 왜? 풍부한 이야기들이 생활기록부에 이미 평소에 누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주는 거야말로 아이들의 자존감, 소속감을 높이는 최고의 명약이 돼요. 애들이 밖에서 깜짝깜짝 놀라. 어떤 녀석은 생활기록부 넉 장이야. 어떤 애는 벌써 1학기 지나밖에 안 됐는데 6장, 7장이야. 그럼 지네들끼리 비교해봐. 비교보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조금밖에 안 써줬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뭐만 쓴다? 뭐만 쓴다 그랬어요 제가? 팩트만 쓴다 그랬어요. 네가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팩트를 쓸지. 그러니까 2학기 때 기말점에 이렇게 되고 2학기 때쯤 되면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담임은 진짜 실질하다고 말합니다. 뭐하다? 철저. 네, 선생님 상품. 철저하다. 네, 박수 주세요.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 저 얼굴 보세요.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도 팔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애들이 담임에게 카리스마. 이거 빈틈없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서 생활기록에 꼭꼭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에 애들이 감동과 저한테 꼼짝도 어때요? 이런 담임? 그 다음에 교직원 간의 갈등 해결. 요거는요 제가 You divide, I choose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가 잘라, 내가 고를게. 아니 반대도 돼요. 내가 자를 때는 네가 먼저 골라. 이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서 죽는 것보다 억울해서 죽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뽑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데 제가 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꽈꽈주임이라는 제도가 이름만 권한 의미가 있고 권리가 전혀 없죠. 영어 주임, 수학 주임, 국어 주임 뭐 시험 때는 검토까지 뭐 하라고 그러면서 뭘 하나도 배우고. 그래서 제가 과 회의할 때 그 이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누가 맡게 돼? 어린 선생님이 맡게 되잖아. 어린 선생님은 수업 공개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기억 같은 일이. 그죠? 제가 나이가 한 40 정도 돼서 거기서 체크를 거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든요. 과주임이나 공개 수업하는 사람들은 실수에서, 수업 실수에서 배려를 해주자. 다만 한 시간이라도 배려를 해주자. 왜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50대 후반 선생님이 짜증을 내. 뭐 우리 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건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한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냥 일단 나눠보자고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반발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 시간 배려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수업 시간도 짧게 그래도 서로에게 서로 당신이 빠짐 하기로 했지 그럼 당신은 좀 당신은 덜 가져가야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방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 수원의 교장 선생님들 연수 가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펑펑이 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개고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교직사회가 직무 분석이 없어. 누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분석을 안 해. 이런 이게 애들 조직이야. 그래서 그 직무 분석하세요. 그 뭐 그리고 부장이라고 부서 업무 총괄 기획 이런 이따위 하지 말자. 교장 교감도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되고 부장도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N분의 1로 가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왜? 사회가 학교에 바라는 건 앞으로 점점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N분의 1을 지향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니는 그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여기 지금 벌써 부장하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학년말이 되면 전부 모든 업무 딱 해놓고 N분의 1을 딱 감당하고 내년에 저도 이거 부장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업무를 N분의 1로 나눕시다. 딱 그거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New Divider에 일단 우리가 나눠놓고 누가 선택하는 건 내년에 넘깁시다. 그러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많이 그 다음에 소진의 예방의 제도적인 노력으로 제가 한 거는 이거예요. 대체교사 풀제. 좀 위험한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 금요일 오후 조퇴가 늘고 있다. 낭만 조퇴라고 하나? 저는 그거 제도화해야 된다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연가를 누가 다 뺏어 먹었냐고. 영감한 제대로 운영돼도 이렇게 소진되지 않아요. 결혼 특별 휴가도 못 챙겨주는 그런 불량성어 분명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다 하고 신혼여행 가서 병이 나서 그냥 왔어. 이런 말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제가 대체교사 풀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연가, 하루짜리 병가도 교육지원청에 강사 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루짜리 연가를 내는데 전날 교육청에서 사람이 와. 그래서 오후 내내 아이들을 관찰해. 그리고 인사해. 내일 속 대신해 줄겁니다. 그리고 학습지 인수인계하고 펀딩국 G7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두 교육청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세종하고 충북.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저는 이 교육감님들한테, 선생님은 교육감님하고 페이스북 하시나요? 패친 내고 펜에 스팸을 보내요. 다 보냈어. 이거 대체교사 풀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수능 감독 키높이 의자 좀 줘라. 선생님들 피곤해가지고 그 교실에 있다가 그냥 넘어져 봐. 그럼 그 반의 수험생들은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순간적으로 틈이 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2016년도부터 제가 18년도가. 그래가지고 수능 의자 나오죠? 네. 안 나와요? 수능 감독입니다. 그거 제도 하나 바꾸는데 딱 재미나 그게 그나마
도입된 게 코로나 덕분이다. 교실 인원수가 작아져서 거기서 이제 의자 놓을 자리가 생겨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교육감님께 스팸 팸에도 보내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지금은 네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놨고요. 시간 선택제도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페이스북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얘기가 나와요. 또 직접 국감되고 왜 교직에서는 이게 시간 선택제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아직 자율연수 시집 대상이 아니죠?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소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 시작하는데 방학이 17일밖에 안 남았어. 그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뭘 이게 휴직을 좀 쉬려고 그러면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 뭐 시어머니가 꼭 아파야 되고. 에이, 그때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무급이라도 좋으니까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자율연수를 도입했어요. 10년 차 되면 이제 요거는 법이 개정될 거예요. 네.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으로 기회 때 오시면 딱 활용하셔서 싱싱해서 제가 그 아이디어 그 인성교육 노래 있죠? 영문법 노래 있죠? 자율연습 휴직단 한 10월 달까지 노르니까 이 창의력이 줄줄줄줄줄 쏟아져야 돼요. 그동안 했던 걸 좀 콘텐츠화 하자. 그리고 그의 책으로 정리한 게 세 권이에요. 총체적으로 책이 나온 겁니다. 뭐 이런 것도 힘드신 선생님들은 참고하시고, 여선생님들, 육아를 하시는 여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이거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가 ADHD 아니냐? 이런 행동을 갖다 했다. 제가, 여보, 얘 좀 이상하지 않아? 상담해야 되잖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아, ADHD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처방 내려준 게 저거예요. 퇴근 후 다 같이 시작. 퇴근 후 지금은 아이에게 등을 보여주는 하루에 1%인데요. 근데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15분 동안 다른 일 하지 마요. 오로지 누구만 쳐다봐? 애들만 쳐다봐. 실제로 집사람 저렇게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상담 교사가 우리 신규 관련받은 바가지. 근데 이거 그거 하고 그때 저거 내가 나을 했거든. 내가 엄마 고마워. 그랬더니 나 쓴 행동이 확 없습니다. 신기했나. 다시 한번 시작. 25분 동안 등을 보이지 마라. 이건 통과. 선생님들은 아직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다음 진단서는 병가를 소진이 심하면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진단서가 양방에서는 의사 세 가지, 의사 치과에서 한 의사가 모두가 다 돼요. 그런데 양방에서는 진단서가 짜. 그래서 푹 쉬질 못해.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의사를 주치의로 드셔야 돼.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약도 좀 먹어야지. 그냥 냉큼 가가지고 선생님 진단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서로 민망하다고. 그러니까 보약을 적당히 좋은 가서 하시고 진맥도 잡아 두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아주 피곤할 때. 이런가 우울증. 아 우울증. 저는 우울증 치료 네 번 받았습니다. 네, 공무상 병가도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우울증이라고 진단서 써주지 않고 학교 부적응 진단서 이거는 침묵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교사 휴직사 1위가 이미 신경정신과 질환입니다.
요거는 하프 블랙빌. 제가 추가 정보를 모으는 카페입니다. 그래요? 올림픽 보건 산수길, 북한강, 해파랑길. 선생님들은 어디 가셔야 돼요? 남파랑길. 남파랑길은 저는 지금 해파랑길을 돌고 있습니다. 추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놀아야 돼. 놀달만이 수달이 될 수 있다. 저의 목표는 그게 수달이 되는 거예요. 수달은 뭐예요? 수업의 달인이에요. 네. 여기 제가 제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발 밑창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 굳은데 밑에가 등산화예요. 암벽 탈 수 있는 등산화. 여기 저는 이제 퇴근을 산으로 해요. 남자 선생님들은 좀 유념해 주실 때 저는 이제 식사를 밥에서 집에서 안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저녁을 그냥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 식사 때문에 너무 어머니가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좋았거든요. 어머니가 저녁밥 때문에 힘들어요. 아예 밥을 바깥에서 먹고 이렇게 김밥, 김밥대기, 그 다음에 서울 막걸리. 근데 막걸리가 한 번은 판에서 땡글땡글 굴러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등산화에다가 지금도 밥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려를 대부분 부부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인에서 벗어나. 제가 좀 마르긴 했어도 삐타죠? 삐타니? 이건 조깅 덕분입니다. 30년 퇴임하고서는 뭐 하루, 거의 하루 빠짐없이 올림픽, 저희 집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딱 걸어오면 구천보예요. 새벽에 구천보, 5시 반 일어나서 구천보 딱 하고 하루 시작하니까 이게 체력이 지금 좀 소진이 됐다 그러면 보약보다 좋은 게 조깅입니다.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시면 그냥 조깅 대신에 수영이나 뭐 아쿠아로빅, 집사람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그래서 아쿠아로빅을 한 지, 집사람도 벌써 아쿠아로빅 한 지 20년 됐어요. 그전에는 주말이 되면 누워있어요. 지금은 가족관에 가요. 아, 이거 은퇴자의 얘기인데, 4번은 은퇴자의 얘기에다 생계에 도움되는 정자랑 생업. 제가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적절하게 기어라. 지나치게 보람을 하면 건강을 지켜라. 규칙적인 수면. 아,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이 9번이에요. 수고한 자신에게 반드시 상을 줘요. 또 오늘 같이 연습 둘째 날. 끝나면 저녁에 자기에게 최고의 저녁 식사를 드려봐. 저는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일상적인 믿음을 깨지는 마셔라. 이게 지금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4월에 넷이 집사람 저 아들 딸 넷이 다 사실은 지금 멘탈이 흔들려요.
어머니가 같이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제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지금 회사 다니거든요. 회사 다니는 아들도 지금 새벽에 운동을 시작해요. 헬스장 갔다가 바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참고하셔서 이번 방학 때 일정 연수와 더불어서 체력도 1급 자, 오늘 스트레스 같이 읽어보시기 시작. 막을 길 없어요. 잘 푸는 게 답이다. 쉬는 것으로 호소 안 됩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제가 휴대폰에 그 김영민 쓰는 거 있잖아요. 김영민 프로필에 김영민 쓰는 게 있어서 제가 조깅 시작한 날이 그래서 지금 오늘 1,400일인가 정도 돼요. 5년, 퇴임한 지 4년째로. 1,400이 넘어가고선 1,000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어. 왜? 완전히 습관이 돼요. 선생님도 이것도 한 방법이 네. 네, 마지막에, 교직 마지막에 제가 KBS 현장과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갔지만 후반부에는 이런 걸 다 안 나가서 일시적으로 근데 EBS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주제로 찍는 거야? 교사의 소질 그래서 오케이 이건 찍겠다 고생이 되도록 찍겠다 해서 9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소감은 양식을 나눠드릴게요. 요 보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도움됐던 거 혹은 이제 요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거 적으시고 휴대폰을 저장하시고 찍으시고 용지는 저에게 주시면 집에 올라가는데 기분 좋게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왜 우리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생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에서 많이 힘들고 이러면서 공무상 병가해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이거 뭐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잠을 잘 자야 이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시도 때도 잠이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인데 무슨 또 무슨 취직이냐 교육부에서조차도 그반 애들이 좋아하는 팝송 목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낸 노래 목록이 여기 있어. 그냥 가끔 이게 이 사실은 부장님 징계를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려면 이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경찰 역할도 해야 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서서히 있구나. 서서히 소진되었어. 시민이니까 학교에 나가니까 두렵고 이제 우울증이야.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멀티풀한 일을 해야 되니까 김현수 교수님 교사 상처를 쓰신 분은
그것이 주는 피로가 되게 커요. 피로. 여러 가지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당연히 피로에 쌓이고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기도 쉽고 아이들과 지낼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싱싱해졌어요. 그 시기를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네, 아주. 물론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돼요. 자기 그 쉬었던 충분한 휴식이 그 교육계로 피드백이 될 거니까. 집사람이 이거 저거 저 얘기한 거는 바로 제가 그 패러디송 인성주 패러디송 영문법 패러디송을 조깅하면서 맨날 하나 한 곡씩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집사람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쉬인 것이 우리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는 그런 말. 해석이 필요하신 분, 정확한 해석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져와서 참고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이거고 예은이가 여기인데 같이 패러디송 맞는 지 아까 선생님 말씀. 교과서 본문을 요약하는 패러디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노출해놓고 얘들아 이런 말, 아 이런 식으로도 공부가 된다는 걸 애들이 알고 난 다음에 지네들이 교과서 본문을 요약하는 본문 요약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러디송 만들 겁니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수업하면 가장 어려운 건요 자기 삶과의 관련성입니다. 재미 혹은 자기 삶과의 관련성이거든요. 이 수업이 도대체 나에게 삶은 내가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게 잘 안 와닿는데 노래하면서 즐기다 보면 자기 작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몰입을 해요. 키키거리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들. 레디 액션. 요리를 해봐요. 이번엔 스파게티를 이탈리아에서 돈으로 시험관중으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이다! 애들이 일제히 갑자기 도는 여기서 거기 같은 연가 있어 이 노래 불러주는 거야. 네, 저 가면의 역할이죠?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 분노한다니까요. 네, 이번 여름방학 때 그 청각 수업에서 좀 벗어나셔서 시각, 촉각, 신체에 이런 아이들과 어떤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일정 연수에서 우리 서로 공유하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거 없었으면 여태까지 존재하지 못해. 상당히 애들이 난해하고 짜증난다고. 근데 그게 그냥 애들 속에 그냥 자연 속에 녹아들어가서 그리고 서술형을 봤는데 그중에 80% 이상의 아이들이 그 문제를 맞추죠. 근데 이게 이제 학습으로 연결이 된 거네요. 그냥 네. 조금만 준비하면 정말 애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거죠. 날씨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인정받아. 이거 하면 스트레스는 그냥 있어서는 절대 해소 안 됩니다. 굉장히 질적인 깊이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녹화하는 거예요. 솔직히 스트레스는 질적으로 해서 그냥 쉬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있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와, 정말 좋다. 이야. 저 막걸리 마시는 그곳이세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벗어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슬럼프 있어요. 야구팀이 있는 학교에서 졸업했는데 그 친구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하는 일이 계속 자기 배팅 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를 몇백 개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교사도 조급하지 않게 내가 지난주보다 1% 애들에게 수업방 만족도를 높인다. 1%만 해도 벌써 1년이면 그게 몇 프로예요? 수십 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그 점차 발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네, 준비한 강의는 거기까지입니다.